진하고 깊은 맛. 중량 140g, 575kcal. 특징이 뭐냐면은 이 조리 방법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리를 하는 듯한 기분을 준다고 할까요? 그 특징에 맞게끔 오늘은 특별히 긴 조리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끓는 물 500ml에 명과자 치즈를 넣고 뚜껑을 열고 5분 30초 더 끓입니다. 끓는 물 500ml, 이것은 보통 그렇게 넣죠. 면과 야채 스프를 넣고 끓인다. 이 점이 킥포인트입니다. 보통은 끓인 물에다가 면과 야채 스프를 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끓기 전에 물을 넣을 때 같이 넣고 5분 30초간 끓인다. 이것이 바로 킥포인트고요. 하나의 또 킥포인트가 있는데 뚜껑을 연다. 보통 뚜껑을 닫고 끓이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끓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끓인 후 물을 약 반컵 정도 남기라. 반컵 정도를 남겨야 됩니다. 보통 볶음 라면의 특징은 볶음 라면은 보통 두 스푼 정도 남기라. 이것이 특징인데 짜짜로니는 반컵이나 무려 반컵이나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액상 짜장 스프를 넣어줘 가면서 짜장 스프가 액상입니다. 그것을 넣어줘 가면서 어떤 불에서? 센 불에서 몇 분간 약 1분 30초 동안이나 볶아란 말입니다. 약 90초를 볶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볶다가 소스량이 적당량 되면 이것이 또다시 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물 두 스푼을 남기고 볶아라 했는데 이것은 반컵을 넣었는데 1분 30초간 볶아서 소스량이 적당량 되는 그 양이 바로 이 큰술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즉 조리 기간이 보통 라면은 3분에서 5분 사이거든요. 이것은 끓일 때만 벌써 5분 30초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분 30초를 더 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시켜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수학을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바했군요. 수학을 잘하시는 산수를 잘하시는 여러분은 벌써 계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 7분. 7분을 끓이는 라면이 바로 이 짜짜로니입니다. 이것이 이 라면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리 방법의 말입니다. 이 조리 방법에 맞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 소매 가격은 850원. 850원에 여러분 짜장면. 자, 그럼 그 조리를 해야 된다는, 요리를 해야 된다는 그 짜짜로니의 속살을 한번 얍!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면이 살짝 굵은 편에 속합니다. 약간은 우동라면스러운 보통의 우동라면의 굵기 그 정도의 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면맛을 한번 살짝 여러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맛입니다. 자, 올리브빛의 포장지가 인상적인 짜짜로니의 후레크는 어머나 여러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짜장면을 시키면 이것이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죠. 이 완두콩! 무려 둘, 넷, 여섯, 7개나 들어있습니다. 요리 시간 7분, 완두콩 7개! 완두콩이 이 짜장면의 백미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조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튀김의 맛을 준 이런 거, 고기의 질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체물을 이거 뭔가 야채 같은 거를 건조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볶음 짜장 소스. 찐득한 춘장이 느껴지십니까? 짜장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춘장의 맛입니다. 아 정말 검은색입니다. 풍부하게 적당하게 알찬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요리의 세계로 빠져들어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불을 올리기 전에 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아, 면이 좀 크구만. 그릇에 비해서 약간 뽀사주고 뽀사주고 여러분 야채 스프도 같이 넣어야 됩니다. 야채 스프도 같이 넣고 드디어 5분 30초간 뚜껑 열지 않고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분 30초 동안 여러분 시간을 재야 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사람만이 맛있는 짜짜로니를 시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초시간을 잴 수 있는 도구란 도구를 다 사용하십시오. 디비지도 말고 휘젓지도 마십시오. 왜냐? 조리 방법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약 40초 경과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윗부분이 지금 물이 안 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비지 말라는 말을 말이 없으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콩만 건드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익히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습관적으로 손으로 뒤적고 휘젓고 싶은 사람들 계시죠? 노노노노노. 그러면 안 돼. 조리 방법에 그렇게 하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두란 말이야. 거기 손 움직이는 사람 그대로 멈춰라. 이제 30초만 더 기다리면 돼.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물을 반컵 정도만 남기고 다 따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던 바로 짜장 소스를 만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위에가 살짝 물을 좀 만나야 되니까 살짝쿵 휘젓지는 말고 살짝쿵만 좀 담가주십시오. 아, 됐다. 이제 물 따라 버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드디어 반컵 남기고 버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던 기대하던 그 바로 그 뭐냐 이 짜짜로니를 소스를 한번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물을 반쯤만 남기고 따라 버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반컵만 남기고 따라 버렸으니 진짜 볶음짜장 소스를 한번 넣어볼까나. 아, 춤 넘어간다. 이 자태, 이 기름진 볶음짜장의 이 시꺼먼 자태를 보십시오. 우와, 이건 정말 오리지널 춘장 같지 않습니까? 아, 춤 넘어간다. 기다릴 수가 없어. 자, 어서 불을 땡겨라. 네. 자, 센 불에서 몇 초간? 1분 30초간. 몇 숟가락 남기고 두 스푼만 남기고 소스를 휘저어줍니다. 드디어 내가 바라고 고대하던 바로 그 순간이야. 손이 그토록 원하고 기대하던 손이 드디어 할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휘저어주자. 미친 듯이 휘저어줍니다. 여러분이 처음 먹던 힘까지 휘저어주는 것입니다. 생불에서. 여러분 약한 불은 절대 안 됩니다. 생불에서. 왜냐? 조리법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짜짜로니를 먹고 싶습니다. 조리법대로 하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믿십니까? 믿습니다. 예,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믿습니까? 함성 소리 들려옵니다. 믿습니까? 기저 좋아집니다. 여러분 손 가만히 있는 사람 손 뭐하는 거야 지금? 짜짜로니 하나를 먹기 위해서는 눈코축 뜰 수 없이 기저주란 말이야. 지금 타임은 기저주는 타임이야. 눈코 뜰 수 없이 두 스푼만 남길 때까지 끓여줍니다. 어떤 불에서? 센 불에서! 이 자태 느껴지십니까? 이 짜장면이 자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다.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완두콩. 오리지널 완두콩처럼 짜장면스러운 이 자태 쪼려지고 있습니다. 국물이 쪼려지고 있습니다. 와, 쪼려지고 있다. 휘저어주십시오. 많이 쪼려졌습니다.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드디어 이제 점점 시식의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낮춰줄까요? 됐다! 됐다! 약속수프 남기고. 뒷목 자꾸 쓰러질 것 같아. 너무 요리에 열정을 불태웠더니. 와. 이 좔좔좔좔. 윤기. 좔좔좔좔. Nice and very good. 하여라. 지체하지 말고 어서 붙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어서 부어도록 하여라. 뭐 하느냐? 빨리 좀 부어라. 이 짜장면의 자태. 완두콩.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장장 7분 동안은. 시커먼 짜장 소스의 느낌. 윤기가 반들반들해. 짜장면 맛이다. 짜장의 완두콩 맛 그 맛이야. 판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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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스틱! 골지어스. I love it. 드래곤볼로 찾듯이 완두콩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 재미도 있습니다. 이 가슴까지 충족시키는 짜장의 맛. 면발 깊숙이 속속 들이받친 춘장의 플레이버. 완두콩 껍질. 완두콩 드래곤볼. 와우. Unbelievable. Unacceptable. I can't believe it.